첫 번째 그림은 난쟁이를 감상해 보시겠는데요. 보시는 그림. 네, 한 번만 보여. 네, 보시는 그림과 같이 키가 매우 작고 심하게 못생긴 모습을 가지고 있고 부자연스러운 다리로 쩔룩거리면서 달리는 모습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눈으로 보고 귀로 음악을 들으면서 박수와 함께 저희 지휘자 선생님께서 나오실 텐데 박수와 함께 이번 곡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동을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둘러보다가 두 번째 그림, 옛 성을 마주치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오래된 성을 보게 되는데 돌로 쌓인 탑 앞에서 음유시인이 고요히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오케스트라에서는 처음으로 사용된 색소폰이 인상적인 멜로디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저희 옴브라스 콰이어는 어떤 악기가 시인이 될지 한번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설명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이 전람회 그림 이 작품은 열 곡을 다 보고 박수를 치거든요. 근데 그림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박수를 계속 치셔서 정하겠습니다. 한 곡에 끝날 때마다 박수를 주는 걸로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다시 다음 그림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그림 튀일리 궁전의 공원이라는 그림 앞에 서게 되는데요. 무소로크스키는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과 장난 끝에 싸움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곡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궁 정원에서 밝고 사랑스러운 그림에 이어 바로 옆에 있는 그림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네 번째 그림, 비들로입니다. 우차라고 하는 이 그림은 두 마리의 소가 커다란 바퀴를 끌며 그 육중함을 잘 표현을 했는데요. 저도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곡을 들으면 꼭 제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도 이 곡을 들으면서 네,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멀어지는 이라는 소의 신음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림 앞에서 무스로코스키는 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제목은 껍질을 덜 벗은 햇병 아래들의 발레.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이 그림은 죽은 그의 친구 하르트만이 어느 발레 공연의 작품을 위해 그린 그림인데요. 껍질을 다 깨지 못한 병아리들의 아주 귀여운 모습을 묘사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눈을 돌린 무스로코스키는 흥미있는 그림을 보게 되는데 여섯 번째 그림입니다. 폴란드의 어느 부유한 유대인과 가난한 유대인. 여기에 나오는 부유한 남자는 훌륭한 성격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반면 가난한 남자는 아첩과 거짓을 퍼뜨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악에서도 들리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신중함과 아첩이 대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가난한 남자가 한 대 맞는 모습까지 그려졌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들으니까 좀 어떠세요? 보이나요? 저도 뒤에서 들었거든요. 부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처음에 그 웅장함으로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트럼펫 피콜로가 멋있죠. 근데 좀 초상맞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짓과 부패된 사람을 좀 표현을 했는데 정말로 멋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일곱 번째 그림, 리모주의 시장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중심부에 위치한 시골 도시인데요. 물건을 사고 팔며 흥정을 하는 모습을 음악에 담았다고 합니다. 다시 발을 돌려 여덟 번째 카타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곳은 옛 기독교를 처음으로 믿던 신자들의 무덤으로 그 무게감을 넘어서 불길함까지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하르트만의 작품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발을 돌려 마지막 두 작품으로 이동합니다. 열 번째 중에 아홉 번째입니다. 닭발 위에 오두막. 기괴하죠? 이 기괴한 그림은 시계 소리로 묘사되고 있으며 하늘을 나는 마녀 바바야가를 중심으로 악마들이 춤을 추며 잔치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작곡가의 위대한 상상력이 어디까지인지 함께 들어보시고 마지막 열 번째 그림은 키예프의 대문입니다. 거대한 성문을 열고 성스러운 개관식을 여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전곡을 마무리하기에 손색이 없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전람의 그림은 이렇게 마지막이 됩니다. 마지막이 되면서 저희도 1부를 마지막을 지으며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전람의 그림의 마지막을 만나보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